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초아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하나 둘 셋. 와인 아밀리언 안녕하세요. 초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환호 보내주셔가지고 제 얘기 잘 들리세요? 예? 아 너무 멀리 끌어서 제가 두 달을 보디가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네 일단 누나가 네. 아 정말 우리 한 분씩 짧게 짧게 인사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마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채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지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민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다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정현입니다. 네. 원래 여기 쭈이까지 있는데 쭈이가 가요 대전 때문에 못왔어요. 아, 네. 네. 외국인 멤버가 외국인이 계신다고. 쭈이가 오늘 쭈이가 못 와서 그죠? 지금 일본인 멤버 세 분이 네. 계십니다. 네. 어떻게 그 팀 안에서 의사소통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나요? 팀에서는 의사소통 안 되는 게 없는데 지금은 네. 근데 그 배달 시킬 때 있잖아요. 아, 네네. 그때 아. 제가 이름이 모모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모모라고 하면은 지금 장난 치는 거예요. 아, 진짜 배달할 때 네, 아, 모모라고 하면 네. 아무도 안 믿어요? 네. 아니 세 분 중에는 누가 한국말을 제일 잘하세요? 모모하고 상하고 하나는 네. 요즘 한국말 제일 잘하는 멤버. 네. 근데 네. 저희 세 명은 다 너무 잘해요, 말을. 네. 그래서 의사소통에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트와이스 팀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어떤 의미인지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네, 저희 트와이스 팀명의 뜻은요. 눈으로 한 번, 귀로 한 번, 총 두 번을 감동시켜드리겠다는 뜻입니다. 트와이스. 외국인 멤버들도 많고 하는데 연말이 가족들에게 연락을 좀 하시나요? 일본에 부모님한테 연락 좀 자주 했어요? 네, 항상 맨날 문자. 네, 문자하고 그래요. 네. 영상으로는 통화해요? 영상 통화 같은 것도 하고 영상을 보내기도 하고 애들이 거의 한 시간 넘게 막 통화하기도 하고 그래요. 부모님. 아, 매일 같이. 그렇군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네. 지금 부모님들께 가족분들께 어떻게 세 분 영상 편지라도 한번 띄워드릴까요? 그래요. 부모님한테 예 부모님한테 카메라 보시고 부모님한테 그럼요. 영상 편지 하나 해주세요. 짧게. 팬분들도 이렇게 다 올려주실 겁니까? 진짜 팬분들이 다 일본에 전해주실 거예요. 네. 예. 뭐부터 갈까요? 엄마 아빠 예 하고 싶은 얘기. 아 한국で 今 頑張ってるから 아 이쯤 見守っててください. 頑張ってるんで、パパとばあちゃんも家で健康に風邪とかひかないようにして気をつけてください。会いたいです。みんななかなか会えないけど、めちゃくちゃ元気で頑張ってるんで、いいメンバーと過ごしてください。いつまでも元気でいてください。 감사합니다. 네. 이현 씨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보세요. 그 올라오다가 네. 그 소연이라고 말씀해 주는데 지효 씨가 네. 연습생 생활을 그냥 10년. 10년. 맞아요. 나는 조건 씨가 JYP의 가장 연습생 긴 줄 알았더니 여기 리더 지효 씨가 네. 10년. 야 정말 대단하거든요. 어떻게 JYP에 보면 뚝심인가요? 8년, 10년을 기본으로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연습생 생활을? 저는 근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해서 그래서 뭔가 좀 습관처럼 학교 다니는 것처럼 되게 저는 당연하게 되게 연습실을 다녔던 것 같아요. 10년이면 아우 진짜 대단한 거죠. 이현 씨가 한 4년 했대요. 그렇죠. 예. 근데 배도 넘어가는 거죠. 그 시간도 생각하시거든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우리 지효 씨 트로트 오늘 한 소절만 샌들 앞에서 불러주실 수 있나요?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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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해주기만 할 때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 잘하죠. 10년의 내공이
그러니까 진짜. 이 노래가 나올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타이틀곡 부를 때하고 우아하게 부를 때하고는 음색 자체가 다르니까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레드 의상을 입은 그 정현 씨가 우리 배우 공승현 씨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언니가 어떤 응원을 좀 해줬는지 어떤 도움을 줬는지 언니한테도 고마움의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언니가 이제 많은 도움을 줬는데요. 저보다는 이제 저희 멤버들한테 더 많이 얘기를 해줘요. 아 그래요? 네. 치킨도 사준다 그러고. 네. 네. 저희 멤버들한테 항상 막 힘들지 맨날 그렇게 하고 막. 저한테는 잘 나왔는데. 아 그러면 언니 공승현 씨가 네. 제일 좋아하는 멤버, 마음속의 멤버 누군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여기에는 여기에 없어요. 그럼 쯔위를 쯔위를 네. 가장 좋아하는 걸로. 네, 쯔위를 가장 좋아해요. 그렇군요. 네. 아 오늘 트와이스 보니까 제가 정말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 2016년에 또 활발하게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셔야겠거든요. 10년 어떻게 하실 거고 또 새해 인사까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데뷔한 지 딱 두 달이 좀 지났어요. 근데 2016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더 성공해서 네,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트와이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트와이스 앞으로 2016년에 예,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야 돼요. 예,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트와이스에 다시 해줘 띄워드리면서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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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